Times. 네, 올림픽도 끝났습니다. 버즈비 TV 오픈 뭐야 네, 버즈비 TV 오픈격 정글.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끝났죠. 네. 올림픽이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네, 그렇죠. 이번 올림픽 뭐 되겠나 잘 되겠나 했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재밌어요 또 네. 올림픽이 잘 하던데요. 역시 이게 보다 보면은 또 참 재밌어 네. 올림픽이 맞아 좀 힘들었을 겁니다. 관중도 없고 맞아요 뭐, 관중도 없고 덥고 그렇죠 뭐, 감염 조심해야 되고 뭐. 먹기도 애매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참 고생들 많이 고생 하셨는데 네, 선수단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모르던 종목들 새로 알게 돼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대 5종 이런 거 이번에 처음으로 좋죠. 동메달 네. 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육상 그 트랙필드 경기에서 처음으로 4위를 한 우상혁 선수. 네. 뭐 메달보다도 더 값졌던. 그러니까 올림픽을 관전하는 문화도 진짜 많이 바뀐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뭔가 약간 국위선양, 네, 금메달 뭐, 지상주의, 네. 막 아쉽게 은에 그쳐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네.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냥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올림픽을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는 거를 사람들이 더 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메달을 따더라도 뭔가 그냥 뭐 잘해서 메달 땄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진짜 열심히 네. 하는 선수들 모습을 보고 즐기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다들 뭐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뭔가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올림픽 관람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막 그 런던 올림픽 하기 전에 네. 막 지미 페이지가 네. 그 2층 버스에서 막 기타 치고 이래갖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난 튜브가 나올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사실 진짜 개막식이 너무 아쉬웠던 게 일본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적인 뭐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딱히 개막식 때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니 유명한 그 일본 그 J-POP의 네, 그런 뭐 거장들과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만 잘 갖다가 냈어도 엄청 네 그냥 와 역시 뭔가 대단한 것들이 많다 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좀 아쉬웠죠. 아쉬웠죠. 네. 좀 심심했어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림픽을 할 때 개막식에 일본을 대표하는 밴드로 나와도 손색이 없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 더 튜브 네. 튜브입니다. 튜브 튜브의 기타리스트 이제 프로듀서 미치야 하루아타의 시그니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도쿄올림픽에서 자연스럽게 미치야 하루아타 이야기로 넘어와 봤는데 네. 미치야 하루아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1966년생으로 우리 병호생과 동갑이십니다. 동갑이세요. 이게 그 시대랑 하루아타랑 병호가 동갑이구나. 아, 그렇군요. 이게 1966년생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 데뷔를 한 게 85년이니까 만 20세 되던 해에 튜브를 결성을 한 거죠. 네. 처음에 이제 더 튜브라는 이름을 결성을 했다가 튜브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한 건데 네. 이분이 피아노를 원래 어렸을 때 쳤다고 해요. 피아노를 되게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잘 치다가 근데 이제 또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피아노는 여자애들이나 치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야구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학교를 갔는데 그 밴드를 하고 싶었던 친구가 얘가 피아노를 치는 걸 아니까 네. 이제 미치야 하루아타한테 밴드를 하자 이러고 밴드를 가갖고 피아노를 치면서 보니까 제일 주목받는 건 보컬이랑 기타인 거야. 피아노 안 쳐 이러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기타를 쳤는데 고등학생 때 처음에 어쿠스틱 기타 시작하고 고등학생 때 이제 일렉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식 표현을 빌리자면 네. 초고교급 실력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네, 실력으로 상당히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되게 유명한 스쿨밴드 기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5년도에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장수하고 있는 밴드니까 37년 된 초장수 밴드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올림픽에 나와도 될 뻔했군요. 그렇죠. 네. 네. 슈퍼밴드군요. 그렇습니다. 네. 2002년도에 일본 아티스트 중에 최초로 팬더 USA와 네, 계약을 맞습니다. 한 네, 아티스트고요. 그리고 이 시그니처 모델의 가장 특징적인 걸 보자면은 이런 뭐 화려한 색상과 그리고 뭐 저런 퀼티드 메이플 탑 이런 스펙들도 있겠지만 리버스 라지 헤드가 가장 특징적인 그렇죠. 헤드라고 보실 수가 이게 네. 스펙이라고 보실 네. 수가 있죠. 특히 딱 있고. 네. 그래서 리버스 라지 헤드를 딱 보면은 이제 애초에 아예 이 위에 리버스 된
부분에다가 팬더를 이렇게 네. 써놔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재팬 모델이 230만 원. 오. 이것도 뭐 재팬 측은 비싼 거긴 한데 실제로 USA 커스텀은 한 700에서 1000만 원.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튜브는 이제 여름 하면 튜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즌송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밴드로 그렇지. 엄청난 히트곡들을 일본에서도 많이 쏟아낸 밴드인데요. 열대 지방 노래. 아.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를 엄청 많이 엄청 했어요. 많이. 그 정지욱 시즌 인 더 선 있잖아요. 네. 네. Stop the season in the sun. 그 노래도 튜브 노래를 네. 리메이크를 한 거고 그리고 내 생의 봄날은 캔 노래 있죠? 예. 네.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이게 가라스노 메모리즈라고 해서 아, 유리의 기억. 예. 네. 그것도 튜브 노래고요. 그리고 Keep on Running. Keep on Running. 뭐 이런 네. 게 아, 이 시즌 인 더 선의 멜로디가 똑같네. 하여튼 포지션 노래 중에 Keep on Running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Keep on Running이 Summer City. 썸머 시티를 리메이크한.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아티스트들이 많이 리메이크한 밴드로도 또 유명합니다. 거기에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 미치야 하루아타의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자, 232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이쁘다. 전장은 99.5cm, 네. 무게는 3.87, 두께는 한번 재볼까요? 키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재기가 쉽네요. 42. 오, 그렇습니까? 지프 뒷둘레가 77, 42, 77 나옵니다. 좋다. 네, 그리고 탑은 진짜 팬더 같지 않아요. 이 느낌이 예. 사실 지브라도 잘 없고 퀼티드 메이플 탑도 잘 없고 피카드가 없는 것도 잘 없는데 네. 그런 모든 스펙이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전혀 팬더라고 뭐, 생각을 하기 어려울 만큼 플로이드 로즈에다가 퀼티드 네. 메이플 탑에 애쉬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고요. 넥은 메이플 사틴 우레탄 피니시인데 이게 통넥이죠. 네. 완전 그리고 팬더의 빈티지 F 스탬프드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킹넛 42.5mm 너비 그리고 지금 스케일 길이 648mm 오오. 나오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브릿지의 디마지오의 프레드 DP153 피거, 미들의 커스텀샵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피거, 그리고 브릿지 넥 픽업에 디마지오의 에어노튼. 그게 지금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어노튼의 텍사스 스페셜의 프레드까지. 그래서 우리가 노벨존이라고 부르는 그 조합처럼 이걸 말을 해보자면은 노테프. 노테프죠. 노테프. 노테프. 네. 네. 뭐 약간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되게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미들 픽업 볼륨이고요. 네. 마스터 톤의 푸시 푸시가 되네요. 네. 이게 넥 픽업 온오프군요. 넥 픽업 온오프 5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브릿지 더블 락킹 트레몰로 시스템 넷 네. 플로이드 로즈. 예. 이게 은총 씨가 시연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은총 씨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잠깐만, 이거 보시면 이게 독특해요. 컨트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냅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뭐 이게 싱 아니야 홈 홈싱 싱 홈싱 싱 홈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여기서는 안 먹고요. 이 미드 픽업 볼륨이 네. 2, 3, 4단에서 먹어요. 2단에서는 미드 픽업이 줄어들다가 결국엔 다 줄어들어요. 아, 그러네요. 네. 희한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잡아먹는구나. 네. 뭐 미드는 말할 것도 없고 미드는 그냥 그죠. 미드이니까. 여기서 결국엔 나중에 다 잡아먹고. 네. 네. 마스터 볼륨이 되겠죠. 되게 발목 잡는 네.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앞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먹고요. 네. 뒤에 있을 때 이걸 휘면 두 개가 다 들어오는 그렇군요. 거고 예, 요걸 끄면 그냥 기본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서 잘 진행을 예.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말살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톤이 진짜 다양하게 나네요. 지금 뭐 프레드의 텍사스 스페셜 에어노튼까지 있으니까 막 장르가 네. 휙휙 바뀌는 느낌이에요. 좋다. 아, 이거 오늘 이렇게 기타가 다 부드럽네요. 레드락이고요. 뭐랄까 다기는 고성능 부드러운 슈퍼스트랫 예, 약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인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팬더의 감성은 확실히 아니에요. 예. 기본 팬더 감성은 아니에요. 이펙트 빨도 좋네요. 아. 사운드가 부드러워요 확실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2단 4단 그 팝톤의 이렇게 벨톤 같은 느낌은 아니고 네. 좀 이렇게 보들보들한 네. 네, 이렇게 너무 부드럽다. 연주 들어봤고요. 마샬 게인도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까? 아, 마샬 게인 들어봤네요. 좋네요. 하진 않네요. 팝 메탈에 팝 메탈. 팝 메탈. 네. 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가요적인 그런 슈퍼스트랫 네. 사운드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랄까? 그런 팝적인 느낌의 네. 솔로, 팝 메탈 솔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저는 좋아하는 소리예요. 저 이런 거 좋아하고. 이 정도면 괜찮네. 뭐랄까 약간 그 90년대 막 이런 때 사운드를 떠올리게 하는 되게 건실하면서도 너무 쏘지 않는 되게 잘 정리정돈된 메탈 사운드. LA 메탈이 도쿄 메탈이라고 해도 좀 네, 그렇게 네, 될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차 하라와타 시그니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8570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팬더 8570 좋네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쿄 팝메탈. 도쿄 팝메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볼까요? 돌려봐야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역시 디자인 점수 높네요. 네, 평 총점은 77점입니다. 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해서 총점 82점 나왔고요. 오. 평균 점수는 79.5. 오, 오 거의 80에 육박하는 엄청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 팬더 제 팬더 80대기가 이게 네, 와, 와 힘든데. 이게 지금 가격이 230 이게 처음에는 뭐 확실히 비싼데 이랬는데 이제 USA 커스텀이 700에서 1000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그니처다 보니까 사운드 점수에서도 지금 상당히 높게 받았고요. 30전후로 받았고 지금 보면은 가성비와 편의성도 이제 기능이 많을 뿐만 아니고 그 사운드들이 진짜 기타를 여러 좋아요.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쁜 기타다. 디자인에서 17, 18이라는 고득점을 받아서 거의 팬더 재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79.5. 오. 네, 이렇게 미치야 하루하타 스트라토캐스터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야비입니다. 미야비. 미야비. 네. 미야비. 미야비는 뭐 진짜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네. 미야비는 사실 뭐 일렉도 일렉이지만 그럼 어쿠스틱 핑거 스타일 막 이런 거 막 퍼커시브 이제 퍼커시브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처음에 미야비를 입문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거를 카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미야비는 또 어떤 하나의 시대의 아이콘 같은 또 그런 기타리스트죠. 미야비 시그니처는 또 비싸요. 318만 9천 원입니다. 아 근데 그 저게 좀 기타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막 서스테이너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복잡하군요. 좀 원가가 많이 들어간 기타인가? 아,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네, 또 하나의 아이콘 같은 기타리스트 네. 미야비 시그니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